그리고 오늘 제가 사실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킨 이유가 어떤 구독자분이 그러니까 복식 한 게임을 보여주시더니 남복 한 게임을 거기서 누가 제일 잘하고 못하고를 좀 정해달래요. 그래서 약간 뭐 변문철 TV? 한문철 TV 알죠? 그래서 변문철 TV가 난경 쓰고 왔잖아요. 딱 컨셉 맞게 이렇게 뭔가 누가 제일 잘하고 누가 좀 떨어지는지 제가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자 이렇게 좀 영상을 켰습니다. 자, 변문철 TV 시작합니다. 일단은 미국인 것 같아요. 환경은 이제 오른쪽에 서양 분들도 보이고, 그리고 왼쪽에 약간 이제, 살짝 좀 이국적인 분위기가 나죠. 그리고 코트 가운데도 이렇게 영어가 좀 적혀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또 국내에서 이런 체육관이 또 없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해외인 것 같고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자, 누가 4명 중에 누가 1이고 2등이고 3등이고 4등인 걸 한번 매겨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오. 네. 그거 보니까 저기 저기 반대편 코트에 왼손잡이 분이 바로 푸쉬를 하고 라켓을 들고,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연달아 잡는다는 게. 예, 그리고 잠정하건대 지금 한쪽으로 공을 몰았어요. 지금 이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분한테 지금 공이 몰렸기 때문에 사전에 서로 알거 아니에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그래서 예측하건대 이 하얀색 분이 좀 잘하는 분이다라고 좀 예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우. 네, 어우. 뱃살도 없어요. 네. 아, 잘하시는 분이네.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몸쪽으로 왔거든요? 사실 아시죠? 몸쪽으로 갑자기 서브 리시버 들어오면 반응하기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 급여를 포핸드로 바꿔가지고 한쪽으로 몰았어요. 사이드로 가운데 치는 게 아니라, 보통 여기서는 어떻게 치냐면 백핸드로 이 오른쪽에 이렇게 그냥 결대로 보내는 게 보통 대다수인데, 그립 바꿔가지고 왼쪽으로 공을 몰았다는 거는 좀 그래도 공의 그 길을 안다, 아시는 분이다 라고 예를 좀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려 놨으니까 어떻게 해요? 공이 올라오겠죠. 근데 이렇게 보세요. 이 상태에서는 앞사람과 뒷사람 사이에 떨어졌고, 그렇게 되면 뒷사람이 이렇게 언더를 하는데, 지금처럼 제대로 뭔가 이 스텝으로 밟은 게 아니라 지금 되게 치명적인 코스로 왔기 때문에 언더 자체가 대각선으로 되게 짧게 오거나 아니면 직선으로 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기 하얀색 분은 그걸 알고 이렇게 언더가 올 수밖에 없는 코스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렇게 서 계시네요. 이렇게 지금 오른쪽은 비워두고, 그래서 여기서 예상한 대로 언더가 왔기 때문에 강하게, 그리고 여기서 직선을 때리지 않고 지금 수비 자세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대각선 방향으로 때리면서 득점을 하는,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네요. A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현재로서는 이 하얀색 분이 1등인 것 같고요. 됐고요. 여기서도 이거를 여기서 그냥 클리어 치는 게 아니라 붙였죠. 붙였는데, 자, 여기서 봐야 됩니다. 자, 붙였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반대편 왼손잡이분이 들어오죠. 네, 들어옵니다. 사실 여기서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네트 앞에서 또 네트 상단에서 공을 잡았기 때문에 그냥 떨어뜨려도 계속 끝나는 공이고, 그리고 대각선을 쳐도 되게 위협적인 공이고, 어떤 결정을 해도 득점 확률이 높은 상황이고요. 반대편 입장에서는 보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지. 예, 여기서 대각선으로 공을 쳤는데, 이것 또한 백으로 그냥 멀리 보내는 게 아니라 또 붙입니다. 그러니까 공을 만든 거죠.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고 다시 이렇게 리커버리를 할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네, 네, 이거는 한지로 봤을 때는 이 지금 이 하얀색 분이, 잠시만요, 광고 보고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현재까지는 이 하얀색 입은 분이 1등이고요. 이거는 그냥 뭐 정해놓고요. 1등은 그러니까 1강은 정해놨고, 지금 2등, 3등, 4등을 지금 뽑는 걸로 가겠습니다.
1등이 금방 나와버렸네요. 월등하시게 잘하시네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랠리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근데 지금 그나마 뽑자면 현재까지 1등은 정해져 있으니까 2등은 저기 반대편에 왼손잡이 형님 같습니다. 왜냐면 네트에서의 그 득점률이 제일 높으셔요. 그러니까 네트에서 잘한다는 거는 어떤 네트에서 뭐 임팩트나 뭐 그런 건 당연하고 좀 공의 길을 지금 보시고 계시다. 네, 아무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그죠? 득점률이 되게 높죠? 그 지금도 어떻게 보면 수비에서 공격 전환을 해가지고 이거는 되게 네트로 압박을 해도 되겠다 라고 잘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좋았고요. 지금 2등은 나왔네요. 그러면 2등까지는 나왔습니다. 네, 지금 왼손잡이 분이 2등이고요. 자, 지금 3등 잡겠습니다. 그럼 3등. 네, 둘 중에 한 명이니까 4등 하신 분은 뭐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거를 이제 이게 재미로 하는 거니까. 예, 뭐 제가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 1등이든 3등 4등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 제가 개인적인 뭐 소견으로 제 짧은 그런 배드민턴을 보는 그런 눈으로 판단을 한 거니까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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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짝 점프. 네. 보통 점프를 이렇게 안 뛰거든요. 홀짝 뛰셨는데 아무튼 네, 모르겠습니다. 뭐 이걸로 하나로 뭐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예, 아, 형광색 신발 분이 좀 더 하시네요. 보니까 지금, 네. 네. 근데, 네 분 다 잘 하시네요. 제가 보니까 지금 A조, B조 이상 하시는 분들 같아요. 네 분 다. 근데 그 A조, B조 사이에도 뭐, 이게, 실력차가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 차이지. 네 분 다 잘하시는 분들이세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아, 네. 야, 그 하얀색 분이 거의 야생만데요, 지금. 혼자 다 뛰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변두리와 김동욱 코치님이 대회 나가면 김동욱 코치님의 모습이 저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거 그냥 실점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보세요. 지금 이렇게 놨잖아요 앞에 이렇게. 그러면 논 사람이 앞을 지켜줘야 되는데 근데 이 뒤에 있는 하얀색 형님은 이것도 내가 커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게임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실력이잖아요. 사실 뭐 공을 치거나 못 치거나 떠나서 이 앞에 떨어진 것도 내가 뒤에 있지만 언제라든지 뛰어가서 커버를 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니까 그냥 쌉 A조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이것도 좀 말씀드리면 여기서 하얀색 형님이 지금 이렇게 한쪽으로 몰렸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스텝을 차고 나간 게 아니라 거의 점프를 해가지고 공을 처리한 거예요. 그럼 점프를 하면 다음 동작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격을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대각선으로 클리어를 이렇게 쳐가지고 공이 자기한테 멀어지게. 다음 공이 자기한테 좀 느리게 오려면 그 대각선으로 길게 보내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보내고 다음 공을 이렇게 파트너한테 맡기는 모습.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원래 득점을 밀고냈습니다. 되게 잘하시네요, 진짜 이 형님은. 좋습니다. 라인 보고 때리셨고 그리고 상대방 분들도 되게 대단하신 게 드롭으로 이렇게 반스매시도 흔들면 이렇게 언더를 정확하게 보내기 힘든데 지금 엔드라인까지 쭉쭉 보내시는 거 보니까 지금
일단은 네 분 다 제가 봤을 때는 A조에 근접한 분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좀 듭니다. 한 23대 24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점수가 과연 와 이렇게 해서 아 끝납니다 여러분들. 아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방금 보셨던 남자 복식에서는 지금 1등부터 4등까지 정해드렸습니다. 네 1등은 흰색 티 입은 형님이고요. 두 번째는 반대편에 있는 왼손잡이 키 크신 분이고요. 3등은 그 형광색 신발 신으신 형님. 그리고 마지막 4등은 하얀색 티 입은 분의 파트너, 검은색 티 입은 형님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분 다 A조급의 실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등수를 이렇게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등수는 의미가 크게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